지난 시간에 습중생계 야곱 정사인 된 무유시천이라 보살이 자득 겸불 이래로 미정 심생 일념 욕상이거든 하항 정사아 야곱 정사인 되는 무유시천이라 보살이 부처님을 배운 후로는 일찍이 잠깐도 탐욕 생각을 내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물며 실제로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했는데 바깥에 행동이 있을까 보냐 그 대목까지 했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제 44강째 하엄경 제 44강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부터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이시에 보살이 단작시념 오대 일체 중생이여 장야 중에 상념오요 갈며 취양오요 가며 탐착오요 가며 귀심결정하며 탐념하며 침익하며 수기유전하며 부득차제 하나니 그때 보살은 이렇게 생각하나니 일체 중생이 오랜 세월에 장야 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유명한 개송처럼 이런 개송 있죠. 뭡니까? 대명도 불릉파 장야지혼이랴. 저 태양도 대명도 능히 파할 수 없다. 장야. 아무리 밝은 부처님의 광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장야라는 말 자체가 무시불기라 일어나지 아니한 때가 없다. 늘그해뜰 날이 없고 늘 캄캄한 그런 무명번뇌를 얘기하는 거죠. 장야지혼이라 불릉파 장야지혼이라 그 무시무명에 뒤덮인 그런 캄캄한 혼침은 깨울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있고 자모도 불릉보 신우지자라 그리고 앞에는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장야 그러니까 그런 무명의 캄캄한 밤을 깨울 수가 없는 것이고 자비가 아무리 넘치다 하더라도 자비로운 어머니가 계신다고 하더라도 신우지자는 불릉보라 불릉보 신우지자라. 죽은 자식은 어떻게 살릴 길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천불이 출세라도 야무구이철이라. 천명의 부처님께서, 천분 부처님께서 탄생하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더라도 그대를 구할 길은 없다. 인연 없는 중생은 그렇다는 얘기를 우리 흔히 이제 성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장야 중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으로 중생들이 이 오랜 세월 속에서 한 번도 그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시무명으로부터 캄캄해가지고 번뇌에 얽혀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이제 중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이제 대목들이 여덟 가지 대목을 이렇게 나눠놨는데 첫 번째는 오욕심을 생각하고 생각을 일으키면 거기 또 갈라고 빠닥빠닥 발걸음 옮기겠죠, 그죠? 그리고 오욕을 향해서 나아가고 취향하고 나아가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서 만나보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탐착해가지고 악에처럼 오욕에 붙어서 떨어지질 않으네. 오욕을 탐착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을 결정해 가지고, 그 다음에 오욕에 물들고 탐념해서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침입한다고 홀딱 빠져 가지고 도박에 빠듯이 빠져 가지고, 그리고 오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숙이 유전이라. 그 경계를 따라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 고! 이렇게
푹 빠져가 있는 거죠. 이제 마약 중독되듯이 수경 유전이다. 그렇게 돌고 돌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드디어 자유자재를 잊어버리고 자제함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생각에 얽혀가지고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무유출기라 벗어날 기약이 없다는 거죠. 욕파불능이라 아무리 오욕락을 벗어나고자 욕파하고자 하지만은 파해보고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벗어날 길이 없다. 불가능하다. 요 얘기를 이제 거기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에게 이제 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악음 응당령 차 제마와 급제 천녀와 일체 중생으로 주무상계하고 내 이제 마땅히 마구니와 천녀와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모두 다 함께 모두 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위 없는 계율에 머물게 할 것이다 할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머물러라 하면 잘 안 머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율 공덕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주 정계의 하야는 일체지심 무태전하야 더안욕 따라 삼야삼보리하면이지이범무여열방케호리라 청정한 계율에 머문 뒤에는 온갖 지혜에서 온갖 지혜에서 일체 지혜에서 마음이 퇴전하지 아니하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으며 내지는 무여열반에 들게 한다. 그리고 계정의 삼학을 그래서 우리 흔히 삼무루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는 성공천상은 계위선제라 하는 삼위유리에 이제 나오는 대목들이 있죠. 집착 없는 저 천상세계를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계위선제라. 계가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좋은 사닥다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서 요익행에서는 뭘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섭유리계, 섭중생계, 섭선법계. 이와 같이 근본 삼치정계로서 그 삼무력을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죠. 총계로서. 하이고 자시아 등의 송작의 비랑수 제불하야 여시 수학이니라. 왜냐하면 이제 따져 묻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소응작이라 마땅히 지을 바 응당한 바의 작업이라. 그래서 마땅히 누구를 따라서요? 모든 부처님을 따라서 여시 수학이니라. 이와 같이 배울 것이니라. 우리 흔히 이제 계율은 뭐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행이요. 교는 부처님의 말씀이요. 선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정의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법계라. 선법을 모두 보습하는 계라. 작시하기에 이제 악행가 계야 무지하고 이 집어 일체 불법하야 위 중생설하야 영제 전도라 하나니라. 연지 분리 중생하고 유 전도요 분리 전도하고 유 중생이며 그거는 뒤에 하는 게 낫겠는데요. 이렇게 배우고는 작시학이에 시학을 짓고는 이렇게 배우고는 모두 나쁜 행동과 모든 나쁜 행동 제악행과 또 개아 내라고 뭐라 할까 계산하고 고집하는 계아무지를 자기가 있다고 해야 되는 그런
무지한 잘못 알고 있는 거. 그렇게 흔히 얘기하면 이제 소지장과 번뇌장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장에 대해서 모든 번뇌의 그런 악행과 잘못 알고 있는 악지, 무지에 대해서 그런 것을 모두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지로, 지혜로서 입어 일체 불법하야 일체 불법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위 중생설이라 중생을 위하여 설법을 해서 영재 전도케 하나니라. 모든 전도를 없애 전도를 제멸케 버릴 수 있도록 제거하도록 한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그 선법, 여기는 악법이 나오는데 선법, 선법이라고 얘기하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선법은 이 두 가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했습니다. 불출이자라, 두 자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는 자비요, 하나는 지혜입니다. 그죠? 우리 흔히 이제 비정보살이라면은 자비심을 정득하는 보살을 간센보살 같은 분들은 비정보살이라고 하죠. 자비로울 빗자에다가 정득할 정자 써서. 그리고 지혜가 있는 보살들은 뭐라고 합니까? 지정보살이라고 하죠. 누가 높습니까? 뭐 높다고 하니까 좀 어색하긴 하지만은 이타행으로 볼 때는 비정보살이 더 높은 단계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남을 자기가 지혜가 뛰어난 것보다가 어떻습니까? 실제로 남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 보살이 더 그런 공능이 있는 보살이 더 대단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 우리가 이제 흔히 대승경전을 보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특히 하암경에서도 문수보살이 장자입니까? 보현보살이 장자입니까? 보현보살이 맏아들입니다. 그죠? 문수보살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문수보살은 지혜가 뛰어나지만은 보현보살은 실천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현보살을 하암경을 그 저기 보현경이라 해도 괜찮을 정도죠. 특히 이세간품 같은 경우는 완전 보현보살이 보혜보살한테 200가지 질문을 받고 2000가지로 이 법문을 이제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입법개품의 출발은 문수에서 하고 중간에서 자비를 상징하는 보살이 누굽니까? 미륵보살입니다. 나무 도솔천 내원계 자시해 재불재보살. 도솔천 내원궁에 누가 계세요? 미륵보살, 자시 미륵, 그죠? 미륵보살이 계십니다. 그럼 우리 하암경에서 도솔천에서 설법은 무슨 설법을 합니까? 십향, 그죠? 도솔천을 다른 말로는 지족천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럼 문수보살은 땅바닥 보광명전 1차에서 설법이 되셨고, 미륵은 그게 뭐 금강당 보살이 이제 십향품을 설하겠습니다마는 도솔천에서 설법이 되니까 사시니까 그분은 자시다, 자비로운 분이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처음에 지혜롭게 자비롭게 마지막에 가면은 하암경 끝에 입법개품에 만나는 그 선지식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보현보살입니다. 보현보살. 그러면 문수를 만나서 지혜를 상징하고 중간에 누굴 만납니까? 미륵이를 만나서 자비롭게 되는 거죠. 미륵이를 만난 순간에 자비가 충만해지면은 전래 소득 법문을 50명 선지식에게 들었던 법문을 미륵 일탄지경의 돈망 전래 소득 법문이라 앞에서 들었던 법문을 다 까먹어도 자기 마음이 청정하고 자비롭게 되면은 이제까지 얻었던 유의법에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보현보살을 만나서 이제 하암경 마지막 결론이 누구를 만납니까? 보현보살을 만나서 입법개품이 마지막에 맺어지잖아요. 그죠?
입법개편 마지막 두 번째 개송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찰진 10년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문흥진설 불공덕. 여기 뭐 이제 자비와 지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하음경의 입법개품을 예를 들어서 문수로 시작해서 미력으로 충만해서 보현으로 해양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법화경도 그와 똑같은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분들이 경전을 편집할 때 그런 걸 보면은 참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죠. 하여튼 여기 섭선법계에서는 하나는 자비고 하나는 지혜. 이 착한 법은 그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의할 때 주장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비롭지 못하다. 무자비하죠. 무자비.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무자비하신 분이 조지고 부시는 조지 부시. 전쟁 그 아버지도 전쟁을 그렇게 일으키고 그 아들은 조지 W 부시. 그래가지고 두 번이나 전쟁 일으키죠. 걸프전하고. 예. 자, 그 다음에 지혜로서 부처님 법에 들어갔어. 부처님 법에 들어간다는 거 하는 것, 그 공덕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밝히는 것이죠. 중생에게 뭘 말합니까? 법을 말하여 전도 몽상을 버리게 한다. 즉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자비롭게 되어야 된다. 이런 게 중생들에게 이제 법을 말해서 중생들에게 말하고 설법을 하느냐. 그들로 하여금 전도 몽상을 버리고 안욕따라 삼맥삼불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나 연지 분리 중생하고 중생을 떠나서는 전도가 있지 않고 또 전도를 떠나서는 중생이 있지 않다. 자,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이 무명 망상이 한번 들어버리고 나면은 계속 그릇되게 이제 가는 것이죠. 한번 이제 잘못 발걸음을 들어놓으면은 그건 경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기울어지는 거, 그죠? 경향성. 그 착한 일도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계속 착한 쪽으로 이제 마음을 내게 되고 악한 일도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하는 것처럼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한번 이렇게 뒤집힌 생각을 하니까 그 끝도 계속 중단한 유생유멸의 생멸인연의 세계로 가버린 것이고 부처님은 처음부터 무념무상 절일체에서 한 생각도 없고 텅 비어버리니까 진공이니까 가는 것마다 묘유로 연꽃세계가 펼쳐지는 것이죠. 자, 여기서 끝났습니다. 중생을 떠나서는 전도가 있지 않고 전도를 떠나서도 중생이 있지도 않는다. 이래서 이제 대꾸로 지금 한 4개 정도가 쭉 연결돼 나올 것 같습니다. 불어 전도 내예유 중생이요 불어 중생 내예유 전도며 역비전도가시 중생이요 역비중생이시 전도며 전도가비 내법이요 전도가비 외법이며 중생이 비 내법이요 중생이 비 외법이라 전도 속에 중생이 있지도 않고 중생 속에 전도가 있지도 않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고정불변적으로 어떤 당체가 자체가 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도된 생각을 일으켰기 때문에 뭐가 생겨졌어요? 중생이 있는 것이고 또 전도된 생각이 고정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이 망상 허망하게 집착하기 때문에 전도생이 중생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인가가 서로가 마주 보면서 그 인연이 이제 이루어지는 걸 갖다 이제 쭉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자체는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재무자성 종심기로다. 그렇죠?
심량 멸시 제 영망이로다. 그 전도가 곧 중생도 아니고 중생이 곧 전도도 아니며 전도가 안의 법도 아니고 전도가 바깥 경계의 법도 아니며 중생이 또한 안의 법도 아니고 중생도 또한 밖의 법도 아닌 줄 알지니라. 그래, 전도와 중생이 안에도 없고 바깥에도 없고 중간에도 없다고 하면은 무소유라, 있는 바가 없다. 있는 바가 없는 것을 이 허공 같은 공이라고 한다. 일체 개 공이라. 그래서 반야신경 같은 데는 간단하게 해놨죠. 무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 노사진 무고진멸도 이무소득고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 중생만 얻을 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얘기는 안 해놨지만 뭐도 없겠습니까? 중생은 부처님께 제도 당해야 될 인물이고 청정 지혜로부터 소멸되어야 할 것이 전도 몽상인데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부처님 설법 또한 무유정법 명안역따라 삼맥삼불이라 고정된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방편으로 하안경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일체 제법이 허망부실하야 속기 속멸하야 무유경고하며 여몽여영하며 여한여하하야 강호우부하나니 온갖 법이 허망하고 진실하지 못하여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해라. 잠깐 일어났다 잠깐 없어지는 것이라 찰나생멸이라고도 흔히 얘기하죠. 경고하지 못하여. 경고한 것은 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고부동이라고 얘기하죠. 경고한 것은 태산처럼 움직이지 아니한다. 경고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흔히 이제 잘 아는 금강반야니라, 금강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불각 부처님의 각이다. 정각을 경고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허망 망상 분별은 경고함이 없어서 뭐와 같습니까? 일체 유의법이 여몽 한포영이라. 꿈과 같고 그림자 같고 흑개비 같고 뭐 사진 같다. 그런데 강혹 우부 하나니 어리석은 일을 어혹해 자꾸 이제 미치도록 그렇게 미혹하게 또 한다. 제정신이 아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원숭이가 어리석게도 강에 가서 연못에 가서 달 딸라고 하다가 물에 퐁당 빠져 죽는 것과 똑같죠. 그 소동파 여동생 그 소소매의 시처럼 월마 은한 전성원이라 달을 갈아서 은하수에 달을 갈아서 보름달을 만들었더니 소면서강 조대천이라 저 하얀 달빛이 서강이 삼천대천 세계를 비추는구나. 만 중생의 가슴 가슴마다 전부 그런 게 있긴 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달이 어느 날 연못에 떨어졌는데 연비산산의 공착용이라 손에 손잡고 원숭이 500마리가 달을 끈적가지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려 했는데 고류는 봄 불락청천이라. 저 하늘의 고류는 불락청천이라. 고류는 봄 본래부터 불락청천이라. 청천에서 떨어진 바가 없다.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뭐 이런 얘기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망령되이 허망하게 우리가 요리저리 이제 잔머리 굴린다 그러죠. 잔머리 굴릴 뿐이죠. 이제 하암경이 지금 10행품 4회차 설법을 하고 있습니다. 4회차 설법을 하고 있는데 약인용료지가 어디에 나옵니까? 몇 회차 설법? 강림보살이 3회차가? 4회차. 제가 여기서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7처, 9회, 구적구적 이제
한 군데 한 군데서 이제 포인트만 잡아드리고, 전에 나눠드린 그거 저기 함경 그 표에 있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된 함경 정리 노트. 그걸로 이제 2학기 때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해가면서, 이 포인트, 여기 가면은 무슨 섬이 있고, 저기 가면은 대전이고, 저기 가면은 뭐 목포고, 이런 점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렇게 저는 이제 이정표마다 그 특성만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런 거만 안 일러드리면 여러분들께서 80권 다 보시려면은 이게 그거 같고, 그게 이거 같고, 막 헷갈리시니까, 그런 것만 해드리고, 진짜는 여러분들께서 다 보셔야 되고, 막 수시로 이제 항행 피는 거 읽어보시고, 적어보시고 하면은 좀 우리 인생 사는데도 좀 도움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시 해자는 정능 강요일체 재행이라 통달 생사와 급여 열반하야 정불보리하야 자득도 하고 영타득도 하며 자해탈하고 영타해탈하며 자조복하고 영타조복하며 자적정하고 영타적정하며 자안운하고 영타안운하며 자이구하고 영타이구하며 자청정하고 영타청정하며 자열반하고 영타열반하며 자쾌락하고 영타쾌락이니라. 요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은 모든 행을 깨달아서, 모든 행이 뭐와 같다는 거요? 실답지 못하고 흑개비 같고 꿈과 같고 일체 위법이 여몽한 포영인 줄 안다면 이것이 바로 강요 재행입니다. 정능 강요 일체 재행이라. 일체 재행이 그렇게 무상한 줄 알게 되면은 생사. 생사의 그런 뭐 반대 말이랄까? 그게 뭡니까? 열반. 흔히 이제 생사 열반을 적용해서 상공하라고 어상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열반 해상에서 부처님께서 자마금신을 어루만지시면서 나를 열반에 들었다고 하면은 내 제자가 아니다. 또 나를 열반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내 제자가 아니다. 부처님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하시는 분은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설유공인진집이라. 사람들이 보현사 여기 주련에 보면 서지가 있죠. 처음에는 초설유공 있다 했다. 공 없다고 하니까. 사람이 있는데도 또 없는데도 다 집착하네요. 그 다음에 후비 공유중계연이라. 뒤에는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렸다. 용궁회장의 묘만법이라. 그 용궁회장의 어방의 그런 가득 차가 있는 그 책을 뭐 84,000 대장경이라 할까요? 그걸 학수종담에도 이미현이라. 부처님께서 설화상수에서 열반에 드실 때도 그 이치를 다 말씀하시지 못했다. 그 말은 쓰면 뭡니까?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데 있는데 집착한 중생이 오면은 없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없는데 집착하는 중생이 오면은 있다고 얘기해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비파사나를 닦아야 될 것이고 먼저 어떤 사람은 사마타를 닦아야 될 것이고 그게 이제 따라서 이제 법을 그 사람에 맞춰서 설해지니까 법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이지 옆에 아무리 친하게 같이 살고 같이 말하고 밥을 먹고 하더라도 그 서로 업을 녹여야 되는 길이 어떤 사람은 불과 같다 하면 어떤 사람은 굴에 타야 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에 녹아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의 성향을 살피는 게 좋죠. 대표적으로 부처님 당시에 어땠습니까? 세탁일을 하던 사람은 부정관을 간하고 풀무지를 하던 사람은 수식관을 간하게 하듯이 나고 죽는 일가 예, 나고 죽는 일이라고 하는 게 참
우리가 마음이라든지 나고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일생 우리 일생적인 삶이 또 이름 하나 전부 붙여놓고 살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명도 있고 속명도 있고 뭐 호도 있고 그죠? 이 마이크도 지도 이름 하나 달라붙었네. 마이크니 책상이니 의자니 체어니 뭐 데스크니 예. 일본말로 붙든지 영어로 붙든지 한국말로 붙든지 그러한 모양과 또 어떠한 뭐 음표도 있고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행상과 그런 헛된 이름들이 그런 걸 이제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통달 생사라. 그죠? 생사라고 하는 건 전부 험한가 그런 모양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 자, 이거 통달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통달하고 또 열반을 통달하며 열반을 통달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마음의 본체가 고요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고 생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형상이 다 허망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깨뜨려서 통달하고 하니까 열반 본래 없고 생사 본래 없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열반을 다른 말로는 불생불멸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생사는 다른 말로는 유생유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의 보리를 정득하며. 이거는 이제 구경의 보리를 정득하는 것을 뜻하지요. 그렇게 본래 없다는 것은 이제 확실히 깨치고 나니까 그 뒤에 대목은 전체적으로 네 개씩 고진멸도를 가지고 나눴습니다. 자득도 하고 스스로 제도하고 남을 또 제도한다. 남도 다른 이들도 제도를 얻게 한다. 이런 말이죠. 요거는 남을 제도한다는 말은 고진멸도 여기 이제 건널 도자 써서 이제 고통을 건너게 한다. 왜 그 도일체 고액이라고 반야심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도라는 말은 뭘 건너게 합니까? 괴로움을 건너게 하는 고성제라 요 정도 이제 해당하겠습니다. 스스로 해탈하고 또 남을 해탈하게 한다. 스스로 모이고 묶이고 생사의 그런 까닭을 요달하고 하는 까닭으로 요거는 고집할 때 집성제가 되겠습니다. 집 스스로 조복하고 다른 일을 또 조복한다. 조복하는 것은 뭡니까? 팔정도입니다. 그죠? 이거는 도성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고요하고 다른 사람도 고요하니까 고요한 건 뭡니까? 정멸입니다. 그죠? 이거는 멸성제가 되겠습니다. 고집멸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기 앞에 해탈하게 한다는 거는 아주 여러 가지 인연을 모으면 생사가 얽히는 것이고 두 번째 마지막에 뭡니까? 스스로 고요하다는 이 말은 고요 적지멸이라. 그러니까 열반이 고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달아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다 조복하고 적정하고 해탈하고 득도하고 고진멸도를 다 건너고 나면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자안은하고 영타안은하며 스스로 안은하고 남을 안은하니까 안은하다 말은 무슨 말이죠? 예? 그 위에하고 그 아래하고 같이 쭉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 때를 여의고 남의 때도 여의게 하고 스스로 청정하고 남도 청정하게 하고 스스로 열반하고 남을 열반케 한다. 그러니까 한번 위에서 얘기를 했으면 끝날 텐데 다시 한번 더 똑같은 대목을 반복하는 것은 자비로움이 묻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홉 번째는 뭐라 해놨습니까? 자 쾌락하고 영타 쾌락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쾌락하고 남도 쾌락해 한다. 그 다 묶음을 뭡니까? 이고 등락. 이 일체고 남으로부터 모든 고통을 떠나서 득 구경락이라 열반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낙이란 말도 네 가지를 늘리면 뭐가 됩니까? 상낙아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열반사덕이라 하죠. 그 다음에 심념수성행이라 더욱 수성한 행을 닦을 것을 심념 생각하다. 불자야 차 보살이 부작 신념 후며 아당 수순 일체 열애하야 이 일체 세간 행하며 구 일체 제 불법하며 주 무상 평등 저하며 등간 중생하며 명달 법경계하며 이제 가실하며 다한제 분별하며 사제 집착하며 성교 출리하며 지망 안주 무상 무설 무의 무동 무량 무변 무진 무색 심심지혜라 하나니 불자야 시명보살 마하사례 제2요이케이니라 더욱 수성한 행을 닦을 것을 권하다. 이제 20구절이 있어요. 아리위를 쭉 해가지고 불자들이여 이 보살이 다시 이렇게 생각하되 나는 마땅히 일체 열애를 따르며 부처님을 수순한다 해놨죠. 수순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그래 마음에 보닥끼는 것 없이 저는 이렇습니다. 뭐 부처님은 물론이겠지만은 흔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원효스님, 원효스님께서 남겨놓으신 책이나 해설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른스님께 그랬어요. 저는 원효스님이 틀려도 원효스님 틀린 길대로 따라가겠다고. 그 원효스님 다른 분들하고 틀린 견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도 원효스님이 틀리면 난 바로잡아서 내 길로 한번 모색하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스님이 틀려도 간다 이게. 왜 사랑에 눈 멀면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런 경우 되는 거예요. 너무 좋으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원효스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얻은 것까지 원효스님의 단점까지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수순불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불교 신자가 아니라 거의 불교 환자택이죠. 그러니까 술을 먹다가 완전히 그거 술 9단쯤 되면 어떻습니까? 몸이 병들어서 술잔을 바라만 보고 마실 수는 없을 정도. 그 정도로 이제 몸에 이제 술병이 들어버려야 술을 진짜 좋아한다고 하는 거죠. 주식하다가 완전히 폐가 망신해야 주식 제대로 좋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일생을 그냥 원효스님이나 이 불교에 내 던지는 게 아무 보대낌 없는 뭐라 할까요? 수순. 예? 중생을 향하든지 부처님을 향하든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체 세간의 행을 여인다. 그래서 함경이 가장 그 요찰로 얘기하자면 어느 부분이 있겠습니까? 이세간품이 몇 해차 설법요? 제 8회차 설법에 설해집니다. 이세간품을 다른 품으로 이렇게 보면은 막 그게 바로 보현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조금 낮은 이제 하품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세간을 떠난다고 하지만은 세간을 떠난다는, 시명 떠난다는 거지, 세간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 뭐 짐작이 가시잖아요. 그죠? 세간의 다른 명예나 이익을 요구하기 위해서 그 세간에 같이 붙어 살고 제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명리 없이 그 세속을 더불어서 구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이세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세간을 떠나서 무슨, 뭐 이세간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망상분별적인 행을 여인다, 이런 말들은 똑같은 행을 하더라도 그 세속적인 안에 들어가 있는 생각 자체가 다르다 이 말씀이죠. 흔히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말을 하고 있으면 안에 뭐가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까? 생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손을 돌리고 있습니다.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까?
신구의 삼업 중에서 의협이 가장 먼저 동합니다. 의협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탐진치라고 합니다. 구업이라고 하면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기어, 망어, 악구, 양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이게 도둑질이라든지 살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도 몸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건데 안쪽에서 먼저 동하는 게 탐진치입니다. 그 탐진치를 약간 늘려보면은 탐진치, 교만, 만, 의심할 의자의 견 이렇게 얘기하죠. 견을 또 늘리면은 신견, 변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그것들이 이제 뿌리가 되는 게 안으로 들어오면은 악견, 아치, 아예, 아만. 그게 이제 안으로 쏙 들어가면은 현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식. 그 현식과 그 앞에 현식이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거의 현식의 경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목소리 듣는 것도 현식을 끄집어내서 그 아치 악연이 아만이 이제 제 7시기가 동해서 바깥으로 좋다 싫다 이렇게 이제 고락을 분불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자, 여기서 뭐 일체 세간의 행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근본 번뇌와 수번뇌 이것도 이제 일체 세간의 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걸 따라가지 않고 어쩌다 중생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은 신심을 일으킵니다. 신심은 망상입니까? 진심입니까? 구분하고 갑시다. 신심은 망심입니까? 진심입니까? 신심은 망심입니다. 아시겠죠? 부처님의 설법 또한 뭡니까? 망심입니다. 일어난 것은 다 일체 유의법이 지금 한경에 책이 있습니다. 이 경전 글자는 전 뭡니까? 망심입니다. 그런데 이 망심은 뭘로 가기 위한? 진심으로 가기 위한 망심입니다. 그러면 진짜 진심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진심은 그 원조집이라면 원원조 이렇게 쓰는 데 있거든요. 어떤 집은 KBS 방송이 된 맛집 뭐 이렇게 쓰면 그 옆집은 자기는 방송 나올 기미가 없으니까 앞으로 방송 나올 맛집 앞으로 방영될 맛집 뭐 이렇게 써놓잖아요. 자, 진짜 진심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겨 따르면 방편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체 부처님 법을 갖추며 그래 앞에 부처님 법을 갖췄다면 아주 그저 부처님 법을 갖추면 행이 아주 수성한 법이 되는 거죠. 위 없는 평등한 곳에 머물며 평등한 이치에 머문다. 중생을 평등하게 보며 아주 중생을 평등하게 자비스럽게 경계를 밝게 통달하며 예, 지혜가 있어야 뭐 밝게 통달하죠. 모든 허물을 여의고 그러니까 발심을 하게 되면은 발심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다 합니까? 신심이 무르익어서 발심을 하게 되면은 발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한 번 실수했는 것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반복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잘못을 저지를 때 뭐 소인 보다가 잘못 저지르는데 뻔뻔스럽게 자꾸 우기는 사람이라 보면은 발심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발심한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한 일을 두 번 다시는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삼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십지에서 올라가면은 제대로 견도를 하게 되면은 체성이 공하고 행상이 공한 줄 아니까 허물 자체가 없는 것이고 법신만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이 그 사람의 육신은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법신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분별을 끊고 모든 집착을 버리고 공교하게 뛰어나며 그리고 번뇌를 어떻습니까? 번뇌를 여기서 공교하게 뛰어나단 말은 번뇌를 끊지 않고 어디 들어갑니까? 바로 열반으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대목이 누구한테서 볼 수 있습니까? 영가 정도가 첫 구절 뭐라고 해놨죠? 절학 무위. 그러니까 절학 더 이상 수행할 게 없고 무위. 너무 자연스럽고 천연스러운 한 도인은 한가한 고요한 도인은 뭘 한다? 부재 망상. 망상을 번뇌를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불구 진짜를 구하려고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무명실성이
번뇌 덩어리 이 마음 이대로 탐진치가 즉 청정한 불성이요. 하나공신이 요 오척당구에 코 찔찔 흘리고 눈꼽 끼는 이 똥오줌 냄새나는 이 몸뚱이가 어떻습니까? 하나공신이 즉 30 이상 원만한 법신이다. 즉 법신이다. 그래서 여기서 선교출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잘 교묘하게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여연아 불착수 심청정 초읍이라.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잘 진흙의 오염으로부터 어떻습니까? 출리, 그죠? 벗어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선교 출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뭘 끊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 그대로 열반이라. 마음은 항상 위없고 심항 안주. 또 마음은 항상 어디에 안주합니까? 무상 위없고 또 무설 말할 수 없고 말로는 미칠 수 없는 자리. 또 무의 그러니까 의지할 자리 없는 변 무 동, 아주 뭐 변동이 없는 자리, 변화하고 움직이고 흔들림이 없고 부동이라고도 얘기하죠. 무량, 그 뭐 수로 이제 헤아릴 수 있는 한계를 지나버렸죠. 무변, 끝이 없다는 거, 언덕이 안 보이는 거죠. 뭐 이쪽 강인지 저쪽 강인지, 그 바다에 뭐 언덕이 있습니까? 강이나 이제 이쪽 저쪽 언덕이 있는 거지. 바다는 무변, 무량, 무변하잖아요. 무진, 다함이 없고. 무색, 모양, 색상이 다 끊어져 버렸다는 거죠. 절색상이라, 무색이라, 색이 없다. 심심지혜라 하나니, 심심지혜에 무설, 무동, 무변, 무량, 무변, 무진, 무색, 심심한 지혜에 편안히 머문다. 깊은 지혜에 편안히 머문다. 요, 뭐, 깊은 심심지혜라고 하는 거는 최상의 이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깊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 이것이 제2, 불자야 시명보살 마하살의 제2 요익행인이라. 이것이 보살 마하살의 둘째 넉넉하게 이익하게 하는 행위다.